안녕하세요. 고유한 보고관 저일관이요. 지금 이로움 씨한테 변호인이 필요합니다. 이로움 씨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?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. 이로움 씨! 우연인데요? 한국에서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. 뭐? 내가 조차를 했으니까 선생님의 대걸레를 빼서 그 남자 선생님께서 허리에 상의를 입으셨고 온몸 내가 그쪽 핸드폰을 훔쳤지? 무슨 헛소리야 이 여자가. 그쪽은 그냥 내 몸을 잘 만드는 사람이지. 핸드폰을 보통 받으신 것 같습니까? 절대 아니요. 분명히 훔쳤어요. 무슨 스마트 허리! 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집에 갈게요.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너 내 거 안 해라? 얼마 될 건데? 저 미친년이 진짜 이씨. 돌려줄게. 이리로 연락해. 얼마가 될 거야? 나 뭐 지금 왜 팔아 오라는 거예요? 안타깝네. 고민 한번 찾으려고 오자면 보다 그럴 텐데. 뭔데요? 잘못 풀었으면 직접 보던가. 경험실에 여기 있는 거 봤어요? 어. 봤는데 그냥 돌려주라고요? 나인 줄 알고 확인했고 아니었으니까 됐다고. 경험심을 안 지켰으면 그냥 돌려줘도 된다는 소리예요? 그럼 경찰서 갖다 주던가. 제가 지금 이거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그놈이 경험심 끌고 들어갈 거예요. 그 인간 메신저의 수집뿐만 아니라 촬영, 판매 가담한 증거가 있어. 원래 심어놨으니까 난 걔네 집 하드부터 영혼까지 탈탈 털 수 있는데.